오늘은 나는 솔로 15기의 결혼 커플, 광수와 옥순이 어떻게 빨리 결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수는 촌장 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 출연해 결혼을 빨리 하려고 애쓴 것은 아닌데, 나와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옥순이랑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 재거나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짧은 시간에 이 여자랑 내 인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네요. 광수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계기는 마지막 프로포즈 데이트 때 옥순이 광수에게 풍선을 주면서 내 마음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지금까지도 많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옥순이의 마음을 앞으로 평생 동안 다치지 않게 아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옥순과 현실 나라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옥순이 인성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이유보다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더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마냥 좋은 광수와 옥순 커플인데요. 현실 나라에서 광수는 서울에, 옥순은 천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리였지만 광수가 서울 생활을 포기할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서울 생활을 놓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두 사람은 천안에서 살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광수를 다금바리 사건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요. 옥순의 어머니 또한 방송에서 광수의 다금바리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분석하는 영상까지 모두 찾아본 이후에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다금바리를 주문해서 광수와 함께 한 마리를 통째로 먹었다고 하네요. 광수는 조금 민망해하며 다금바리가 맛이 없었다고 자기 취향은 광어라고 말해 또한 번의 말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저는 광수가 옥순과 빨리 결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광수의 솔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꽤 직설적인 성향입니다. 옥순 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도 자신이 옥순을 사랑한다며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성격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가 옥순의 어머니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미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광수의 직업은 변호사인데요. 원래 다니던 로펌을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에 있어서 옥순이의 응원이 컸다고 하는데요. 옥순이 이미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해서 그런지 광수에게 할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변호사 업무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근로자로서 사장에게 돈을 받는 위치에 있다가 자신이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광수가 변호사로서 개업하게 된 거의 유일한 계기가 바로 옥순이의 존재라고 합니다. 옥순이 광수에게 카드기도 남는 게 있다면서 주었고, 세무사도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외 자잘한 인테리어도 옥순이가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광수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었기 때문에 서울 외의 지역에서 살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옥순을 만나서 천안에서 살게 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심이 나름 큰 결심이기는 했지만 큰 고민 없이 할수 있었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광수와 옥순이 빨리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광수의 솔직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순이의 능력과 재력,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던한 성격입니다. 옥순이의 무던하고 둥그런 성격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타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안이 서울보다는 집값이 쌌다.